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17회 변곡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닥터 K TV 또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주식 기초 강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방송 녹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변곡점이라 하면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그것을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쭉쭉 좋게 갈 때는 변곡점이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러나 이런 20일이 깨어져 버린 지점이라든지 이렇게 20일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데 20일 이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이러한 지점에서는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추세에 있다기보다는 변화가 상당히 감지되는 시점, 이러한 것을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변곡점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우존스를 보시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잘 가던 상승 추세가 훼손되면서 20일, 60일 이평선 다 깨버렸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4일 전에 먼저 깨어졌으나, 자, 반등 시도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왔어야, 여러분들, 다우존스가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다우존스 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차근차근 돌려보시면,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좀 흔들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20일, 60일 다 뚫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측하건대,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세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내일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랠리를 가져왔으나 이렇게 조정을 받고 20일이 깨지고 나니까 60일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등 시도 나오고 밀리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빠져버린다. 위로 치고 갈까요? 세게? 예, 절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변곡점 구간에 놓였다 할수 있고요. 미국 오늘 그럴 겁니다. 아마 오늘 주식 보유분이 많으신 분들 아마 미국 시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미국이 밑으로 빠지면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 생초보 탈출기 4회에 가시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213만 원 이상 세게 치고 가기 힘들 거다. 제가 감히 말씀드렸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관은 좀 사주고 있지만 아마 세게 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자, 200만 선까지 조정을 받아버렸거든요. 자, 카카오는 제가 8만 6천원대 방송을 했는데 자, 9만은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까지 맞췄고요. 이렇게 또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단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9만은 돌파 시도가 나왔거든요. 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도 평소보다 더 세우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치인 9만 5천원까지 아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최종 목표치는 제가 11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10만 원대 조정도 있고 긴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3년여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세게는 가기는 힘들지만 거래량이 서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이 된다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외국인은 대량 거래 한번 이렇게 두번 세우고 난 다음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3개월 누적을 보시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3개월 누적으로 최근에 이제 플러스권으로도 돌려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좀잘 보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상당한 변곡점이라 할수 있겠죠. 이 부위에서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밑으로 강하게 빠져버리면 걔 바닥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든지, 걔 바닥에서 빠져서 빠지다가 이렇게 덧지, 아래 꼬리를 단다든지 이런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주가가 아주 심한 변곡, 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